하고 싶은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보지 않고 정치 시나리오에서 자꾸 장난을 치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민주당 분들이 소장님 말씀처럼 의지와 일관성이 있으면 그 안에서 틱 이렇게 바꿀 게 아니라 네. 깊게 더 연구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양태를 보면 선거 졌다고 이런 게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선거 이겼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사고방식이죠. 너무 단순한 진짜 네. 화가 날라고 막 그러는데 요점은 겁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맞습니다. 있는 선에서 고민을 해서 좀 말을 뱉으셨으면 하는 네, 사실. 그렇죠. 아니, 당대표 직위가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부칙이지. 네. 부동산 무슨 뭐 호가 올리는 직위예요? 이상한 저 제가 근데 볼때 이게 너무 화가 아무래도 납니다. 선거에 졌기 신호를 때문에, 너무 이상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에 이분들이. 져서 이제 그 부동산 민심으로 이제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게 것 전혀 같아요. 벌써 줄었죠? 네. 그러면 40대가 많았다는 역으로 50, 60대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40대 50, 미만이니까. 그럼 60대도 좀 줄었죠. 중요한 건 40대 미만이에요. 네. 4, 5, 60대는 안 샀다는 얘기잖아요. 산게 숫자가 엄청 줄었어. 얘들만 산 거예요. 이 네. 양반들만. 그럼 4, 50대가 밥을 해서 안 삽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집이 그동안의 있으니까. 불안감을 조장한 것에 네. 아직도 불안하다 보니 끝물에 사신 분들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4월하고 5월 거래량 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2, 3천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은 제가 볼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부터는 진짜 안정됩니다. 제가 볼때이두 달만 더 이어지면 지금 예측대로 세 달이 이어졌어요. 세 달이 이어졌고 두 달만 더이 추세가 이어지잖아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괜히 수치에